공기청정기 만들기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오랜만에 네일의 실험왕을 소개시켜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네일의 실험왕 미세먼지와 대기편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는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못 나갔어요. 체육시간뿐만 아니라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운동장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보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미세먼지 하면 떠오르는 전자제품 바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일의 실험왕 하면 꼭 실험 키트가 빠질 수 없죠. 실험 키트를 같이 만들어 봐요. 그 전에 생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는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공기 오염이 심각해져서 지금은 물을 사 먹고 있지만 나중에는 공기까지 사 먹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46권에서는 8강에 진출한 한국 B팀과 일본 A팀이 대결을 벌이는 내용인데요. 그 대결 주제가 미세먼지랍니다. 여기에서 미세먼지를 안 알아볼 수 없겠죠?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더 위험합니다. 크기가 작으면 혈액이나 폐포까지 침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항상 미세먼지 어플을 이용해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보고 있어요. 특히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천식 등 폐질환을 악화시키고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도 악화시킨대요. 와, 일본 A팀의 정보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인공강우가 그중 하나인데요. 인공강우란 실제 비가 내리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구름에 작은 입자가 뭉쳐서 구름 속에 인공 응결액을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구름씨 주변에 수많은 구름 입자들이 달라붙어서 크기가 커지면서 중력에 의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름씨로는 드라이아이스나 염화나트륨, 아이오딘화 은이 있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인공강우 실험을 했었습니다. 뉴스에서 다들 보셨죠? 인공강우의 방법도 있지만 우선 저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집안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틀고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기청정기는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서 미세먼지를 제거한 다음 다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기계입니다. 공기청정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계식, 전기식, 습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B팀은 그중 정전기를 활용한 공기청정기를 만들고자 하네요. 그래서 한국 B팀은 에보나이트 빨대를 털과적으로 문지르면 정전기가 생기는데 그것을 인공 스모그가 담겨있는 통에다가 넣으면 주변에 있던 스모그가 정전기가 생긴 에보나이트 빨대에 모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스모그가 없어진 것이죠. 공기청정기를 만들기 전에 미세먼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갈까요?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크기인데요. 그게 얼마냐면은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PM10,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PM2.5라고도 구분합니다. 미세먼지를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과 비교할 때 PM10은 약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작고 PM2.5는 약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 작습니다. 사람 머리카락 지름의 30분의 1이라니 정말 크기가 작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작은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볼까요?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코털이나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인체에 들어온 미세먼지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호흡기, 심혈관, 뇌 등 각 기관에서 여러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로운 미세먼지를 그냥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연료와 자동차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사업과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또한 대기 중의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초대형 물 대포를 이용하거나 인공 강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저도 뭔가를 해야겠죠? 바로 공기청정기 만들기입니다!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키트를 만들기 전에 AA 건전지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나머지는 키트 속에 다 들어있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는 먼저 공기청정기 환풍구를 모두 뜯어내라네요. 여기에 다른 부분들도 모두 뜯어내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물결 모양이 헷갈릴 수 있으니 잘 보고 뜯어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안에 붙이는 곳에 이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도안 두 개를 만듭니다. 우선 다 접어줘야겠죠? 이렇게 미리 접어두면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양면 테이프로 붙여볼까요? 이제 양면 테이프를 모두 다 붙였으니까 이제 서로 붙여볼까요? 이제 향균 필터를 계단식으로 접어볼게요. 계단식으로 필터를 잘 접었고요. 그 다음엔 이 필터를 여기 안에다가 넣으라네요. 향균 필터를 필터 박스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잘 펼쳐주시면 돼요. 자, 이제 공기청정기에 EVA 모터기우개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터를 끼웁니다. 모터를 끼워줄게요. 이렇게 모터를 끼워줬고요. 프로펠러를 안쪽에 끼워넣어 볼게요. 꽉 끼워줄게요. 됐다. 그 다음 건전지 끼우개에 전선 피복을 일부 벗긴 뒤 모터와 연결합니다. 작은 구멍이 있는 쪽에 검은색 전선을 연결하네요. 모터에다가 연결해 볼까요? 여기 구멍 안에 잘 연결이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잘 작동하네요. 자, 이제 필터 박스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필터 박스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 뚜껑을 덮어줘야겠죠? 이제 드디어 공기청정기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챕! 필터 박스를 빼주면 된대요. 미니 선풍기가 아닌 공기청정기 기능을 해야 하니까 필터를 빼지 않도록 할게요. 저희 집에 있는 나쁜 공기들이 다 공기청정기 안으로 들어가서 좋은 공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일은 시험왕 46권 미세먼지와 대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책 내용도 재밌었지만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들어보니까 정말 재밌었고
우리 집에 있는 나쁜 공기들을 모두 없애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공기청정기 만들기 도전해보세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꾹꾹꾹!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